7월 28일 104일차 06시 07분입니다. 104일차 운행을 시작합니다. 그는 사이드밸리라는 곳까지 52km 운행할 예정이고요. 보통 운행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땡겨서 운행을 시작하는데 좀 많이 졸리네요. 요새 날씨가 추워져갖고 아직은 조금 쌀쌀합니다. 오늘은 워밍업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104일차 운행 시작합니다. 7월 28일 104일차 14시 55분입니다. 금일 운행 예정 거리인 총 52km 중에 42 정도를 왔고요. 약 10km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마지막 10km가 이런 쭉 도로 운행이네요. 제가 좀 좋아하는 발이 꺾일 염려도 없고 뭐 편안히 그냥 마냥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. 근데 워낙 햇빛이 뜨겁고 구름 하나 없어서 지금 조금 전에 쉬고서 출발한 건데 조금 전 크릭에서 잠깐 하체만 조금 담그고 시원하게 열 좀 식히고 바지 원래 항상 긴 바지 입는데 이렇게 쇼트를 입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금방 갈 것 같습니다. 2시간 조금 안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. 가서 시원한 거 하나 사 먹고 싶네요. 오늘 정말 운행이 괜찮고 컨디션이 괜찮아갖고 다만 아까 잠깐 첫 번째 쉬는 시간 이후에 길이 조금 많이 헷갈려갖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계곡을 건너는 나무 통나무 위를 건너는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건넌 후에 장애물을 넘다가 이제 발을 잘못 디뎌갖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손을 짚었는데 스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짚어서 고프로로 짚어버렸어요. 그래서 여기 흠집이 났는데 렌즈 덮개 잘 보이시나요? 속상하네. 흠집이 나왔고 어쨌든 쭉쭉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. 이상. 7월 28일 104일차 17시 00분입니다. 조금 전 2분 전에 드디어 사이드밸리에 도착을 했고요. 운행거리 52km입니다. 얼른 스토어 가서 뭐 좀 사 먹어야겠어요. 104일차 운행을 종료합니다.